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틀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한국교회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태적 회개와 연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은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제시했는데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도 담화를 내고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서울대 교구 사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35명의 사제가 새로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기 시작한 지 이틀째입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해온 한국 천주교회로선 생태적 회개와 연대 활동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안과 우려 속에 맞이한 일본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해양 투기. 적어도 30년 이상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는 건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 역시 1년 뒤에는 우리나라 영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해양 투기를 강행했고 한국 정부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의 안전성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담화에서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처리하지 못한 오염수가 전체의 약 70%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안정화될 때까지, 사고 처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오염은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처리수를 보관하는 탱크의 8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80톤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반출하는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어민들은 물론 60년 넘게 물질을 해온 제주해녀 신자의 부르짖음은 건강과 직결된 생명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해녀들은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오염된 물을 안 먹으려고 딱 입을 다물어도 자연적으로 바다가 출렁출렁하면 그 물을 자꾸 마시게 돼요. 그걸 내뱉으려야 벌써 목안으로 넘어가요. 주교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양지석 신부는 일본 정부가 핵발전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핵발전의 위험성이 깔려있다며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애써야 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앞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구 생태계 파괴가 인간 생명과 안전,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고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며 이를 막기 위한 연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모든 선의의 형제들과 강인한 어떤 연대를 이루면서 변화와 쇄신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린 일본의 핵폐기 오염수 투기는 생태적 회개와 연대가 더욱 절실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다음 달 1일은 피조물을 향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를 내고 피조물을 향한 무분별한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신앙인들의 생태적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담화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피조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전쟁을 종식하라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자고 말했습니다. 공동의 집을 치유해 그 집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교황의 호소입니다.
교황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양식, 정책을 변화시키자는 결의와 행동도 촉구했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며 모두가 피조물 보호에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교황은 또 피조물을 창조주께 받은 거룩한 선물로 바라봐야 한다며 환경을 존중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앞만 보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현재, 미래의 형제자매들,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루는 관계를 모두 포괄해 환경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르는 최악의 결과를 가난한 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짊어질 것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향한 불의를 중단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교황의 제안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교황의 호소에 호응하며 다시금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억제와 화석연료 중심문화의 공정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를 주제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아빠스는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심 어린 생태적 회개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교회의 생태환경위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미사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 주례로 거행되며 미사 후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거리 행진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늘 올해 하반기 교구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구 사제 127명과 수도회와 선교회 소속 사제 8명 등 모두 135명의 사제가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주교좌 기도사제엔 상반기에 이어 2명의 사제가 더 추가되면서 주교좌 기도사제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오늘 135명의 사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977년 수품 김영국 신부를 비롯해 석관동 주임 정의덕 신부, 명동본당 주임 조항문 신부, 최기섭 신부, 박항호, 강권수, 이범주, 김덕근, 이동익, 남학현, 백상호 신부 등 11명이 성사전담 사제가 됩니다. 대신학교 김철호 신부는 사제를 위한 사제인 꾸라또르 사제를 겸직하게 됐습니다. 수락산본당 주임 이대영 신부는 원주교구 영춘공소에 파견되고 암사동본당 주임 강정희 신부는 번동본당 주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구장 사제도 바뀝니다. 난곡동본당 주임 윤일선 신부는 제8 성동 광진지구장으로 조혜붕 신부는 제4 성북지구장에 양재동본당 주임 김일영 신부는 제12 서초지구장에 임명됐습니다. 사회사목국장 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장 황경원 신부는 옥수동 본당 주임으로 제8 성동 광진지구장 겸 구의동 본당 주임 정진호 신부는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사회사목국 국장에는 묵동 본당 주임 윤병길 신부가 임명됐고 사목국장에는 성앵베르센터장 김현범 신부가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명동본당 주임에는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주교자 기도사제도 2명 더 늘어납니다. 사목상담에 나서고 있는 문종원 신부와 중견사제 연수 중인 이계철 신부가 각각 주교자 기도사제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주교자 기도사제의 수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영식 신부를 비롯해 이광휘, 오대일 신부 등 베드로 사목 연수 중이던 8명의 사제가 처음으로 주임 신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교구에서 봉직하다 본당으로 발령받은 사제도 눈에 띕니다. 해외 선교 봉사국 차장 김윤상 신부는 잠원동 본당 부주임으로 한강 성신병원 원목 실장 박상용 신부는 흑석동 본당 부주임에 임명됐습니다. 반면 본당에서 교구로 자리를 옮기는 사제도 있습니다. 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에는 서대문 본당 부주임 오석준 신부가 임명됐고 해외선교봉사국 차장으로는 등촌 삼동본당 부주임 유동철 신부가,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창사동본당 부주임 정민아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김성수 신부는 교황청 복음합으로 파견됩니다. 한편 교구는 8월 11일부로 가칭 협력사목 실행 TF 신설에 따라 지난해 11월 신설한 협력사목 TF는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임명된 사제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CPBC 이심입니다.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특별히 한국가톨릭학교 교육헌장에 따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나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교원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절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훈육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주의만으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 날짜와 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제정이 빨라졌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서 수사를 받은 사례가 1,252건, 얼마 전에는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법과 행정적인 교권 회복 조치 강화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가톨릭평화신문이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광암학원 소속 효명고와 소아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와 담임을 맡고 있는 대표교사 7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 교권 회복 조치와 인성교육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원이 찬성했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효명고등학교 박금수 교감은 인성교육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아는 문제 해결력이라면서 가톨릭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교육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2006년 반포된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육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화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전인교육, 그 생활과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의 전인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2023년 현재 주교회의 교세 통계에 따르면 가톨릭계 유치원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모두 273개며 학생 수는 5만 2천여 명, 교사 수는 4,935명입니다. CPBC 이상도입니다. 다가오는 주요 가톨릭 일정 전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큼 다가온 서늘함에 모기에 입이 돌아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는데요.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 후쿠시마 오염수 소식부터 마음이 다소 불편한 리포트도 전해드렸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시기, 이번 주는 음악회 관련 소식들로 간추린 가톨릭 소식 꾸려봤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정전 70년을 맞아 민족화해위원회가 2023 한반도 평화음악제를 엽니다. 음악제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음악제의 주제는 평화의 노래를 주님께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3대가 함께 즐기는 우리 가족 여름 음악회가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31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클래식부터 동요,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음악회로 전화 02-399-1000번으로 예약한 뒤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 안내문을 지참하면 주보 한 부당 4인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원교구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번 주일 오후 7시 30분 광교 일동 성당에서 열립니다. 수원 가톨릭 합창단 연주봉사를 원하는 분의 경우 연주봉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 또는 연주봉사 신청에 대한 문의는 수원 가톨릭 합창단 전화로 가능합니다.